당구 4구에서 300점 이상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이 있죠. 이 기술은 모아치기 기술이고 주로 죽여치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모아치기에 관한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동영상은 한국 당구 아카데미 김홍균 강사님이 만드신 것으로 기본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거의 정면을 맞추고 죽여치기 방법을 쓰게 되면은 3쿠션으로 돌아서 이적구 쪽으로 1적구가 모이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공을 치면은 직접 맞추는 공인데도 오른쪽을 맞추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주는 습관이 있는데요. 죽여치기는 직접 맞출 때는 되도록이면 노잉글리시를 쳐야지만 수구의 움직임이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두께를 맞추기도 편하기 때문에 회전을 주는 것보다는 노잉글리시를 치는 것이 편하죠. 공의 배치를 보면 1적구는 초구 위치, 이것이 1적구죠. 2포인트, 그 다음에 2포인트 중간, 초구의 위치, 그리고 제2적구는 코너에 웬만하면 맞을 수 있게 빅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구의 위치는 이 Q선이 코너를 향하게 하면 대략 그대로 곧바로 맞추면 요 4포인트 정도 맞죠. 그러나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적구와 수구의 거리는 대략 한 뼘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입니다. 수구로 제1적구를 겨냥하는 두께는 거의 정면, 느낌만 우측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2적구가 우측에 있기 때문이죠. 당점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중앙, 여기서 많이 줘야 1mm 또는 2mm 느낌으로 이것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타법은 경쾌하고 짧게 타격을 한다, 보통 끊어친다고 하죠. 때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수구가 1적구와 충돌한 후에 수구가 2적구를 향해서 매우 천천히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 연마 장면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16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충돌음으로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여치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아치기 연습 방법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공의 배치를 보면 1적구, 2적구, 수구. 1적구는 하나, 둘, 이 포인트 지점에 레일에 붙여놨습니다. 약간 뛰어놔도 상관없죠. 2적구는 코너에 빅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수구의 위치는 대략 한 점 정도 떨어뜨리되 이 방향이 거의 정면을 맞췄을 때 돌아서 코너로 돌아와서 세 공이 한 뼘 이내에 있도록 하는 배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하단을 당점으로 밀어친다. 상단을 당점으로 밀어치면 밀어치기가 되고요. 하단을 당점으로 밀어치면 끌어치기가 되는 것이죠. 보다 안정적인 끌어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을 때려 놓는다는 느낌으로 경쾌하게 타격하면 됩니다. 몇 번 해보면 이 공이 이 부분에 도달할 정도의 힘을 익히게 되겠죠. 실제 연마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포인트 지점. 1적구를 3포인트 지점에 놓은 경우입니다. 4포인트 지점. 수구의 속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느릴수록 잘 치는 사람입니다. 5포인트 지점입니다. 끈다는 느낌보다 밀어친다는 느낌이 더 정확합니다. 6포인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치기의 기본이라 생각되는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적구를 초구자리에 놓고 크게 돌려 코너로 모으는 죽여치기 방법이고 두 번째는 1적구를 2포인트에서 쭉 6포인트까지 이동하면서 죽여치기로 코너로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기술이오니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